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겸손히 마음에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심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얼굴을 확 펴시고 좀 즐거운 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좀 마음을 펴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교회 이 뒷마당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다가 무심코 저기 맨 구석에 보면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포도나무 있는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저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런데요, 여태까지는 늘 포도나무에 포도가지에 이풀이만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포도가 그냥 주릉주릉주릉 열려가지고요. 와, 제가 봐도 이야 포도가 열렸네. 정말 주릉주릉 열렸어요. 그렇다고 또 지금 예배 마치고 가서 막 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위에다가 번쩍번쩍하는 CD도 매달아 놓고 말이죠. 막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포도가 좀 정말 포도처럼 잘 열리면 제가 한 송이 한 송이 끊어서 한 분 한 분에게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우리가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데 말이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너무 복잡해요. 그냥 이풀이가 너무 많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좀 적당하게 있어야 이 양분이 이풀이에만 다 가면 안 되잖아. 포도 열매에 가야 되니까. 그 이풀이가 너무 무성하니까 이 포도 열매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엌에 단숨에 쫓아갔죠. 가위를 탁 가지고 와가지고서 하여튼 애기 머리 위에 머리카락 자르듯이 그냥 팍팍팍 다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막 잘라주니까 이게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 왜 채소 예전에 키우면서 우리 저 주미자 부교님이 저한테 늘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상추를 뿌렸는데 상추가 잘 안 나면 이 상추를 솎아줘야 된대요. 솎아주는 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본 말입니까?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좀 뽑아주라는 거죠. 이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서 하여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부엌 가시개를 가지고서 그냥 척척척척척척 끊다 보니까 아니 어떤 거는 막 포도 열매 주릉주릉 이거 이쪽에서 턱 끊었는데 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니 이 포도나무 열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게 나무 가지를 끊다 보니까 그 속에 벌레 먹은 잎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그냥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옆으로 퍼지지 않고 아예 하늘로 올라가는 가지가 있어요. 이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끊어주고 제가 하니까 포도나무가 저게 하는 말이 휴, 이제 좀 살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를 자르면서 보니까 아니 포도나무가 볼품이 없다고 누가 그러더니 정말 포도나무가 못생겼구나. 이 포도나무가 정말 그러잖아요. 목재에도 쓸모가 없고 이건 불에 뗄감으로도 포도나무는 못 쓴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말 흘러듣긴 했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를 끊는다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가요 못생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따 한번 가서 보세요. 아이고 진짜 못생겼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 나느냐 하니까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 했잖아요. 나는 뭐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 가지가 그렇게 못생겼는데 제가 포도나무 둥치를 또 이렇게 보니까 그 포도나무 둥치도 그렇게 못생겼을 수가 없어. 아니 무슨 나무가 그렇게 못생겼어요? 손질을 했나봬요.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 포도나무 손질은 우리 자 우리 권순례 집사님이 맡아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 이 스크린에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단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한 5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외모가 볼품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중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포도나무가 잘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지 그거 가지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포도나무가 아주 풍채가 좋아 그런데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그냥 찍어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농부라. 그것도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포도원 과수원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보기 좋은 나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뭘 원한다? 열매를 원한다. 열매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풍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좀 맺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엌 가시개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자르고 있는 것도 왜 제가 자르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자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 포도 열매 좀 잘 맺히라고. 아니 그것도 농부라고 말입니다. 제가 또 농부라고 가시개를 가지고 와서 막 자르네. 왜 자른다고요? 포도 열매 잘 맺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무리 포도나무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시니까 포도 열매를 잘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를 그 가지를 자를 수밖에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나무가요 가위로 그걸 자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손마디를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싹둑 자르면 어휴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날 한 가지 한 100개는 잘랐을 겁니다.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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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랐으니까 이놈의 포도나무가 아마 아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죽지 않고요. 아 그거 잘라주니까 금세 하루 만에 포도송이가 그냥 불큰 불큰 이렇게 자라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야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고난을 당하지요. 시련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닥쳐, 어떻게 이런 아픔이 내게 있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하 내가 포도나무 가지고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내 인생에 더 충실하고 더 만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의 필요 없는 가지, 병든 가지를 잘라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아멘 한번 하세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게 원치 않는 아픔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더 깊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아파할 것을 알면서도 내 가지를 자르시면서 얘야 이렇게 해야 네 인생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낙심하고 좌절해야 될 텐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시험을 만날 때에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가지를 잘라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우리는 오히려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신기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믿음도 끝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니까 아, 더 감사하다. 더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하면요, 아멘을 크게 하면, 저도 아멘을 잘 못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드셔가지고 아멘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소개했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나는 거하고 참새가 나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제가 며칠 전에 또 여기 이제 우리 나무에 이제 물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녀석은 참새 아닐 거예요. 참새처럼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막 이러면서 아니 새가 말입니다. 어디 가서 가만히 앉아있지 막 이러면서 이게 그냥 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 하면서 그냥 아, 맞아요. 그런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서 그 가만히 보니까 이 참새란 놈은 말이죠. 근데 자기 힘으로 나는 거예요. 바닥바닥바닥바닥. 근데 여러분, 독수리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는 이렇게 납니다. 아니, 한 번도 바닥바닥 안 해요. 저 절벽 위에 올라가서 언제 그것도 나느냐 하면 바람이 쫙 불어올 때, 바람 없으면 재미없어. 바람이 쫙 불어오면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나위를 쫙 시원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독수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독수리의 힘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그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타고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아픔을 당하지 않고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는 그 아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셔야 했던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실 아들은 그렇지 않은데 딸들은요 다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엄마 마음을 모른대요. 언제 엄마 마음을 알지요? 자기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보면, 자기가 엄마가 돼보면 그제서 엄마 그러면서 이제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고통을 겪어보면, 아픔을 겪어보면, 인생에서 시련의 쓴맛을 알고 보면, 야, 나 같은 이 악한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어리석고 둔하고 이 패역한 심령을 그래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 아픔을 그때에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도가 무서운 거지만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 그 파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환난 속에서 그냥 늘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후배 가운데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이제 유학 왔을 때 저와 함께 고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지금은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설교를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설교학 교수가 되어, 한국의 유명한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혼식할 때 찾아와서, 제 고등학교 후배니까요, 그때 자기도 신학교 다닐 때여서 저기 이제 형님 결혼하신다고 축가까지 불러주고, 아, 요즘도 그때 내가 이 노래 불렀습니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자기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전해 주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버님이 국민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한평생 학교에서 선생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시면서 자기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그렇게 알고 믿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아버님께서 자기가 한평생 살아온 그 모든 국민학교 선생님으로의 삶을 마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그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건축 헌금에 다 넣은 겁니다. 아니 뭐 시골 교회 뭐 건축이 뭐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그 퇴직금으로 그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그 형님들 있잖아요. 큰아버지 뭐 그냥 그 집안 어른들이 막 도끼를 가져와가 이놈의 새끼 네가 우리 전 재산을 어디다가 바쳐 뭐 이러면서 막 교회를 무너지게 짓겠다고 말입니다. 와서 그래서 이 저희 친구 이제 신목사님인데 신목사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아주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이 아버님이 형님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것으로라도 갚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꾸준하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워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 제가 그 신목사를 잘 알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뭐 아주 뭐 인품이 대단하고 뭐 큰 목사님이 될 그런 그릇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저하고 같이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잘 풀리는지 말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더니 학위를 받고 한국을 나간다고 언제 나가더니 저놈이 한국 가서 취직은 하겠나 그랬더니 세상에 한국에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가 되어서 지금은 아주 한국에 아주 그냥 손가락에 꼽는 그런 교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래가지고서요 여기서 아이들이 생겼으니까 기러기 아빠가 된 거잖아요. 아빠는 한국 가 있고 아이들은 여기서 공부하고. 그런데 며칠 전에 자기 딸내미가 하버드 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가정 얘기를 어느 정도 알고 제가 그 친구의 사정을 알고 제가 그 딸도 잘 알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그렇구나. 그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신앙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믿음과 그 정성과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 손녀를 축복하셔서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아버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머님이 되시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고난과 시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를 그저 고난 가운데 애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만 그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거인들이고 어마어마해가지고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저 땅이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땅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민족, 우리 자자손손 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내 믿음과 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느냐고, 나는 하나님 같다고 믿지 않는다고, 그 인생 절대로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제가 부흥회가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 오시는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탤런트 아마 아실 겁니다. 혹시 고은하시라고 아십니까? 탤런트 고은하. 배우 고은하 씨. 이 고은하 씨의 친동생이십니다. 네, 그렇죠? 이 고은하 씨도 참 믿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일찌감치 사업을 하셨어요. 뭐 그때는 뭐 신학을 간다, 목사가 된다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사업을 했는데, 아, 여러분, 사업이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술도 먹게 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죠.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드니까 도박에 빠져가 도박 중독자가 됐죠. 거기다가 막 인생에 그냥 완전히 사업이 망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마약까지 손대서, 도무지 재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정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함 속에서 그래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아주 그냥 아주 기도해서 말이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셨다. 근데 참 놀랍지요. 뭐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한 40 넘어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저보다도 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이분이 귀한 것이요. 저도 그분을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그냥 방송 설교에서 가끔 그분 설교를 제가 듣고 또 설교집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저 설교를 한 번씩 보고 했는 그것뿐인데도 이번에 이번 부흥회를 하게 되는 그 교회에서 벌써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안 되겠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왜 안 되냐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사실은요 저희 교회가요 교인들이 뭐 한 30명도 안 된다고 얘기를 딱 하려고 지금 얘기를 딱 했더니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네 교회의 성도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건 관계없다고,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성도님들이 나를 원한다면 나는 가겠다고. 근데 이분은요 가서 사례비 받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때 어디 계셨느냐 하니까 스위스 제네바에 계셨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기표만 해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자기 비행기표 자기 돈으로 사 사례비도 받지 않아.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사례비도 안 하시고 변기표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 말씀을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길래 역시 이 목사님이 참 다른 목사님하고는 다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기회가 아마 이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리조나에 자주 오실 수가 없잖아요. 4년 전에 예약을 했는데 그걸 지금 밀린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4년 만에 순서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꼭 우리가 이번에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그랬고 우리 이재철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의 가지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축복하기 원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인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길이 마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캠프장에서 벌써 오시는군요. 네. 주 하나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축복하시기 원해서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고민도 주시고 때로는 이런 형편과 이런 사정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저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함으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에 지금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귀한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